하나, 둘, 셋. 네. 자, 이철 씨 장터커리 화이팅! 네. 아우, 되게 맛있네. 여기야? 올려온. 되게 나는데?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준비되나요? 네. 오늘 정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제 기억이 맞으면 저 맞은편이 참이었어, 참. 옛날에, 그렇죠? 저희가 그 유명한 이천의 장터거리, 네, 이천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네, 이 중심 상권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 이천의 맛과 멋을 네, 좀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인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 시작은 이렇게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첫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천시가 이천의 이 장터거리의 옛날의 영화를 그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오늘은 이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인사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이제 2년 지나고 며칠 지났습니다. 예, 전반기에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전반기에 못했던 거를 마무리해 좀 더 보완해서 예,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부족한데도 응원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 장터거리 화이팅! 화이팅! 송석도 의원님, 송석도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종태입니다. 자, 오늘 장터거리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간판 정비 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아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엔 마무리된 것 같지 않고요. 또 지금까지 한 1억 5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또 시장님, 도의원님, 또 김일진 의원님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김일진 의원님과 시장님과 함께해서 우리 장터거리가 전통 시장과 함께 부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지원이나 환경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의원 성수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터거리 정지골목 우리 성수석 이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금 옛날의 향수와 미래의 소비가 함께하는 그런 거리로 살아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제가 소개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단역의 임준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위원장 허안동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력의 김인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 회장님이신 강상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보동 지역사회협의체 김종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민춘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고일차 노인회장님 이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생활연구 최은봉 전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소개시켜 주시는 많으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김일중 시원님을 빼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고 봐야 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회장님 저기. 아 저기 저 시장님 제가 존경하는 그 예 지금은 전직이지만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성근 저 처음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분들은 소개를 안 시켜드렸습니다. 저기 상인회 고문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 회장님 잠시 인사는 하셔야죠. 네,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평소 도위원들은 처음부터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최재현 시장님이나 특히 제일 고생한 점은 전해서 동단역을 해서 부부를 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억 넘게 지금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장님, 네. 많이 주실 거죠? 네. 박수! 의장님 오십시오. 의장님. 지금 이제 시작한 게 작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보는 맛 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하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 장떡거리가 있는 영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큰거로 해야 저희가 상인회 예산이 없어서 여돌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큰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장님 진짜 많이 힘드셨는데 전희수 동장님 한 말씀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십시오. 시간 끄시면 도와드립니다. 아니 김일중 의원님은 잘생겨서 그런지 안 돼요. 저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도 이렇게 한 번 고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색깔도 맞춰서. 네. 그렇습니까? 사랑 정말. 안녕하세요. 네, 조끼가 똑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지금 보고 네. 부족한 게 많은데, 네. 네, 저희들 의장님하고 이렇게. 평화상의 사장님한테 네. 50년, 50년 넘게 장사하셨어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장님께서는 네. 장사한 지가 한 40년이 넘었는데.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신 건 시장님이 처음이야. 아유, 더 해야 돼요. 의장님 도장님, 저기 도의원님이 다 한 거예요. 부모님 엄태준 시장님 참여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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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출산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간판을 올리고 띠라고 쓰게 되니까 저희가 띠하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서 간판을 위로 하나 새로 만들고 미리 그냥 그렇게 하면
상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진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 주셔야 결국 뭐 돈 은행 털어야 돼. 네, 간판이 이거 언니 같이 야, 깔끔하다. 깔끔하고 이게 그래도 저희가 보시면 홍보라는 거에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술 수요점인데 실탄에 그리고 쉽게 말해서 헤어는 가위, 평화상이나 뭐 파는 거, 뭐 계란 파는 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세탁소로 이제 목걸이 하고 네. 저거 하고 다리미 같은 거.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해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제 건강하셔야 되는데. 예. 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유, 예. 시장님이 어, 오셨네. 예. 네, 아주 회장님. 회장님하고 올까 하는데 여기서 멈췄으니까 예, 또.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예. 예, 우리 그 의장님하고 시도위원님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시작했지만 앞으로 여기 옛날에 장터거리니까 예, 좀 잘 살려서 장사 좀 잘 되게 하려고 힘을 모았습니다. 예. 파이팅 하세요. 예. 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시원해, 다 우리 영원사도 한번 만나. 와, 영원사에서 뵀어요? 예. 와. 더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더 맛있게 오셨다. 네네네, 맞아요. 기억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야. 자주 찾는 아유, 도와주셔서 예. 진짜 감사해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시도위원님들하고 같이 예. 네, 또 의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도위원님 챙겨주시고 함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예. 예. 이 저 차 단속을 차 단속. 어. 이게 지금 저 장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점주들이 네. 아침에 차를 가져와서 그냥 박아놔요. 여기다가. 네, 이게 다 그래 지금. 그 점포 저기들이 주인들이. 주차 단속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 그런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 차가 더 밀리고 여가. 차라리 차가 빠져주고 또 내릴 사람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점주들이 아침에 나와서 차를 내놓고선 그냥 저녁에 가지고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 모아서. 예. 네. 그리고 또 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차를 대놓고 해요. 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더 막히지 그러니까 길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여 광고동 시장 가려면 안 가려면 가려라. 아, 이양재 시장 아닌데나? 맞아요. 나 엉태준이요. 아니, 엉태준 시장인지 아는데,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랑 사진 찍어놔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